Nice game to you.계속해서 LCS 유럽 서머 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갬빗 게이밍이 21패는 안 된다. 그 마음가짐을 제대로 잡고 또 밀레니엄이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단서들을 계속 던져주면서 갬빗 게이밍이 추격 발판을 마련했고 그 결과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SK 게이밍과 푸나티 경기 준비 중에 있는데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나티 얼레스가 패배를 하기 바라면서 예, 1위를 하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롤드컵을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푸나틱도 역시 2위권은 확고합니다. 슈퍼쿠로와 SK게이밍 14승, 푸나틱이 18승이기 때문에 우상의 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거의 이제는 뭐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도 따라잡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뭐 푸나틱은 이제 천천히 2위를 즐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소위 말하는 그 기류를 놓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포나틱 선수들이 뭐 KD라든가 그런 어떤 스탯적인 부분에서는 얼라이언스보다 좀 더 높은 데 있거든요. 이 순위를 났다 해도 그렇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나틱. 그리고 SK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번째 맞으신 하필도 얼라이언스를 마주쳤는데 얼라이언스 상대로 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일단 1위를 꺾었고 2위를 마주쳤습니다. 그 2위를 또다시 잡아낼 수 있을지. 푸나틱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레클즈가 굉장히 강력한 카드거든요. 이 카드들을 꺾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독일 켈른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익스펙해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력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데뷔하면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이 푸나틱 오늘의 마지막 경기 팬픽 들어갔습니다. 팬픽 확인하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죠. 역시나 XPK 그리고 프레디 선수의 아트록스 강력하죠. 일단은 서로 잘하는 챔피언들 하나씩 팬을 했습니다. 저희라면 카사딘의 오리아나까지 가나요? 니달리를 니달리까지 니달리 많이 쓰진 않았지만 아마 그 솔랭이라든가 그런 데서 아마 프레디 선수가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에서 룰루까지 팬을 했습니다. 저희로 또 오리아나도 살았고요. 그라가스도 있고요. 바로 그라가스 가져갈 수밖에 없죠.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 뭐 프레디 선수가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라스에 열려있는데 굳이 보통 리신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긴 하지만 사이나드 선수가 리신을 아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걸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다른 게 나올 확률이 좀 더 많이 있어 보이고요. 네. 트리스타나 요즘 계속해서 레크즈 선수가 트리스타나를 좀 많이 밀고 있죠. 역시 이제 북미에서는 먼저 나오기는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좀 소극적인 움직임 보였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원딜러들이 트리스타나를 활용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이나드 선수도 확실히 리신이 살아도 리신을 좀 안 가져가고 앨리스라던가 이블린을 주로 픽해주는 모습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오리아나. 역시 오리아나 그렇죠. 왜냐면은 피즈마 아니면 오리아나로 내가 너 이겨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다른 많은 팀들이 제지 선수에게 오리아나를 안 주려고 팬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동안 일단 제시 선수 오리아나에서 일단 코고모 정도를 없습니다. 가져가는 게 일단 무난하기는 한데 모르가나를 좀 빨리 뺏어오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자 아직까지 두 번째 초상화 그래도 정글로 아니야 미드탑 정글 앨리스로 선택을 하고 오리아나까지 약긴 했습니다. 확실히 저번 네 번째 경기에서 그 기적 같은 충격파들 그래서 보여줬던 제시 선수 다시 한번 오리아나를 꺼내준 모습입니다. 이거는 살짝 문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쉬바나로 이블린과 같이 약간 궁조합을 짜는 것도 괜찮고 이런 경우에는 푸나틱 상대팀의 픽을 보고 어떤 챔피언들로 일단 3회 픽이기 때문에 모르가나를 옐로스타운에서 가져오는 게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뱀핑률을 봤을 때는 무난하긴 하겠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상대팀의 탑 미드만 바라보고 있을 뿐 탑 미드 카드들을 아직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 무조건 꺼내야 되는 상황. 신드라랑 모르가나 정도가 무난해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제라스로 일단 그래도 가네요. 엑스피케도 제라스. 그동안은 신데렐라 한번 찍어 누르면서도 보여줬지만은 나도 대세에 따라서 알리스터. 알리스터. 상대성포도 근데 보지 않고 그런 알리스터거든요. 저 간만에 또 알리스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알리스터나 트리스타나 조합인데요. 예. 알리 트리스타나. 예전에 막 이레벨트 엄청 세다라는 조합 중에서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죠. 네. 그 조합을 한번 꺼내 들었고 분화티 SK 게임 이제 바텀 듀오를 꺼내 들어야 되는데 캔디판다 선수가 베인을 잠시 꺼내 들었다가 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강 원딜 코그모 바로 락인해 주는 모습이고 엘레이티드 선수가 알리스타를 상대할 약간 받아칠 수 있는 챔피언이 하나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쓰레쉬를 그냥 무난하게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어? 레넥톤이 만약에 락이 되면 또다시 그라가스 서포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렇죠. 오예예 예. 와 프레디 선수 생각이 그대로 예 이거는 뭐 레넥톤이 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자 이건 한번 꼬았습니다 SK게이밍. 서포트 그라가스가 사실상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가운데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레넥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요. 소아즈 지금 조합상으로 어쨌건 앞라인에 좀 버텨줄 챔피언이 있긴 있기 때문에 원거리로 가도 되긴 하지만 지금 루루가 이미 벤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갈 게 없죠. 결국에는 시바나 막 무난하게 간만에 또 예. 레넥톤 시바나 구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랜만에 또 레넥톤 시바나 구다가 나올 수 있을지. 야쏘 돌격하겠다. 야 스타일이네요 얘. 같이 싸우자. 자 이렇게 해서 양팀 모두 팬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라가스 서포시 리그 초반에 쓰이다가 또 안 쓰기 시작했는데 또 오랜만에 또 두 경기 연속해서 나오네요. 자 그리고 탑에서는 뭐 정말 탑에 올라간 지가 언젠가 싶을 정도의 두 챔피언이 격돌을 합니다. 물론 예. 야쏘 같은 경우에는 전 경기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조합 자체는 제라스가 정말 편하게 싸울 수 있는 구도긴 해요. 네. 레넥톤을 제외하고는 딱히 자신한테 부들 챔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알리스타랑 야쏘의 궁 연계기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까탈스러울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은 확실히 야쏘 대 레넥톤 구도 참 오랜만에 보죠. 이제 양 어쨌건 간에 뭐 예. 야쏘... 레넥톤을 정확히 말하면 레넥톤을 오랜만에 보죠. 예. 정확히 말하면은 레넥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예. 들어서 이제 뭐 문도그라가스 룰루 이런 챔피언들에 밀리면서 아예나 등장도 하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프레디 선수에 의해서 한번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왔었던 대회에서 어떤 레넥톤이 쓰인 걸 보면은 라인전이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강력한 라인전을 기반으로 해서 CS차를 벌리다가 중반 한타에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레넥톤의 모습이었다. 예, 점화가 없더라도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따라와서 이제 붙어줄 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특이사항은 SK랑 지금 포나틱이 서포터인 옐로스타 선수, NAT 선수가 사실 모르가는 서포터를 굉장히 즐겨하는 선수인데 둘 다 모르가는 서포터 안 뽑는 건 굉장히 의외긴 하네요. 둘 다 이제 모르가는 예. 포기하고 그라가스 알리스타. 아마도 우리의 어떤 챔프 포기 이 정도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페이커가 아닌가. 푸나틱이 항상 그동안 플레이오프 직전에 그런 식으로 써왔거든요. 모르가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쓸 수 있어. 예. 그래서 모르가나 밴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또 뭐 옐로스타가 뭐 또 무언의 얘기,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 경기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LCS 유럽 서머 스플릿 11주차 두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블루가 SK 게이밍, 레드가 푸나틱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그리고 경기 시작과 동시에 1심단 요청이 들어왔네요. 어쨌든간에 푸나틱이 저번 시즌도 그렇지만 플레이오프 직전에 좀 약간 평소와는 다른 픽을 하다가 플레이오프 되면 또 다른 픽을 예 새로운 픽을 꺼내가지고 상대방이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전술을 펼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롤드컵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더 크게 큰 그림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또 롤드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거기까지 바라보고 자신들의 어떤 챔프복 탑에서 야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어쨌건 지금 푸나틱은 범접 불가예요. 2위는 무조건 확정입니다. 알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KT의 하찬이 선수가
또 굉장히 알리스타 바뀐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줬죠. 이제 모스 크리센디스가 즉시 막 시전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막 우왕하다가 이제 딱 이제 시전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공부도 없이 그리고 1레벨부터 70%의 피해량 그렇죠. 예전에는 50% 절반 감소였었는데 지금은 1레벨부터 70% 3레벨 공격과 그대로 나기 때문에 지금 워낙 초반에 강력해졌다는 소리 듣고 있죠. 2분 30초 구간에서 퍼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스케이게임 쪽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왔는지 시즌2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서로 각 대륙들마다 정보 공유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번 시즌부터는 어떤 정보 공유가 굉장히 잘 되면서 어떤 전적인 PK 있어가 좀 비슷한 모습을 점점 더 보여주고 있죠. 뭐 어느 정도의 뭐 지역별 특색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자주 나오는 챔피언들이 좀 겹치는 그렇죠. 모습이었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한국 팀을 다 물리치고 올라온 그 브라질 두 팀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식의 또 경기를 나오는지 혹시 이제 롤드컵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뭐 특이사항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삼성이 강력하다는 데는 전 세계가 같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나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팀이 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신들이 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제 자신에 속해 있는 그 국가, 그 대륙이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번 격돌했을 때 이제 서로 팬들 간의 신경전도 그렇죠. 하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게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SKTK가 우승을 해가지고 멋있게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때 굉장히 강력했던 삼성 오존, 지금 삼성 화이트죠. 삼성 화이트가 예선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승한 면모 뒤에는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만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단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워낙 SNK가 워낙 멋있게 우승하다 보니까 묻어진감이 없잖아 있는 정도 아니고 잊혀졌죠 그냥 말 그대로 승리의 이제 영광 속에 이제 그렇죠. 묻혀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김보라, 옐로스타 선수와 맥클즈 선수가 지금 세계 최고의 바텀 듀오를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유럽에서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뭐 사실상 최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팀은 1등은 아니었지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구도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갈리게 됐죠. CLG가 조금 떨어지게 되고 디엔테스도 그렇고 LMQ와 C9 TSM이 결국엔 또 위로 올라가게 되는 백철키 선수의 모습인데 레클즈 생긴 것만큼이나 굉장히 깔끔하게 이기는 걸 좋아하는 그렇죠. 라인전도 그렇고 한타대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한 무빙 보여주는 지금 프레디 선수 PC에 문제 있는 모습을 보이고 SK게임 선수들이 전부 다 나가는 모습이죠. 리방 하나요 이거? 리방하는 분위기일 수도 지금. 있고 이거 다 나가면은 일단 SK게이밍 선수들 다 나가고 아 그러네요 리방이네요 리방이네요 예. 나가세요 옵저버 네. 예 옵저버 나가세요 어느 정도는 예 가능성이 있는 예. 지금 리방하러 다 나갔네요 다시 방을 설정을 하고 가끔씩 버그 걸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룸버그가? 아 룸페이지 버그 때문에 룸버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솔랭할 때 보면은 룸페이지 난 바꿨는데 안 바뀐 경우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그 경우가 된 거 같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직전에 바꿨는데 보면은 난 AD 룸 들어오는데 AP가 돼 있어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가끔씩 나오죠 가끔씩 아주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예, 저도 몇 번 안 겪고 봐서 그거는 정말 제가 안 바꾼 케이스는 몇 번 있긴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에서 세 팀씩 나와서 12팀 그리고 브라질, 오세아니아 뭐 그리고 일본 아니던가 터키 그리고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두 팀이 나오고 그리고 두 장이 아마 동남아 리그에서 또 두 장 보통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 대만 팀 두 팀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TPA, TPS 뭐 이런 팀들 이 때문에 좀 다양한 국가들이 나와서 더 다양한 경기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That's true. While we are waiting, we should do that as well. 자, 일단은 선수를 대기하고 있고 뭐 뱀픽 끝나는 대로 다시 경기 시작하는 거 확인하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블라인드로 네. 그냥 찍어버리네요. 굳이 뱀픽이라서 뱀픽도 다시 볼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빠르게 일단은 블라인드 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뱀픽 빠르게 예인상 똑같이 해주는 편인데 예, 그냥 블라인드 픽으로 바로 찍어버리네요. 그렇죠, 오늘. 슈퍼위크고 이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예.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그렇죠.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빨리 끄는 편이어서 이 정도면은 저 물병 탐나네요 좀. 색깔 디자인도 그렇고 예. 이게 보니까 약간 좀 눌러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누르는 건가요 저게? 예. 플라스틱 병 아닌가요? 약간 좀 플렉시블 병으로 돼 있어서 아까 옐로스타가 선수가 이제 집었을 때는 예. 이제 눌러서 먹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제가 이제 특정 팀의 어떤 유니폼을 사려고 찾아봤었는데 예. 거의 티셔츠 값 하나만큼의 백값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년에 개인적인 바람으로 한국에서 티셔츠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팀별로 티셔츠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모자에 지금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쵸. 그냥 트레이닝이잖아요. 예. 뭔가 이제 디자인도 좀 넣고. 예, 그거 말고 네. 조금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생 입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만들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 개인적인 바람을 뒤로 하고 일단 경기 다시 속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예. 저 지금 이블린 요새는 뭐 리신 앨리스 밀려가지고 약간 덜 나오곤 있지만은 여전히 예, 강력하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리스타 이블린이 같이 이니시에이팅을 걸면서 야스와 제라스가 편하게 뒤에서 궁극기 딜을 꽂아넣을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한타 지향형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오랜만에 아래쪽 인베 자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이나이더 옐로스타 소아즈까지. 자 완전히 돌아가지고 갈 생각이 있죠. 그렇죠. 느딤벨을. 아 이게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꼼수라면 꼼수인데 이런 꼼수의 옵션이 많을수록 그 팀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 의도 자체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그모가 삼거리 부시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게 보통 55초가 되면은 가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자신 이제 먹지 않고 올 거면 좀 더 빨리 오거나 자 내려오죠 내려오죠 코그모가 예 그라가스라는 굉장히 탱키한 서포터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자 이거 그러니까 꽝 후회칩니다 예 그대로 적어버린 상태 오 이거 전멸 썼다가 이거 벤치기 받았죠 소아즈 야 이걸 사네요 얘. 이걸 예. 와 그라가스 센스. 어우 기분 좋게 춤을 예. 추고 있죠 LH들. 예 스킬 안 찍고 있다가 그렇죠. 보자마자 와 낚시 좋았죠. 거기다가 전멸이 트리탄 빠졌죠. 거기다 야스도 빠졌죠. 거기다 알리스트 점화 빠졌죠. 완전 이득 봤죠. 미치기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센스 순발력이죠 말 그대로 순발력 예. 이거는. 이거 진짜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 예. 지금 오히려 점화 빠지고 막 점멸 빠지고 한 게 나중에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레넥톤 대 야스오도기 때문에 레넥톤이 마음만 먹고 싸움을 걸면 야스오도 같이 싸워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현재 사이나이드 이블린으로 8승 1패 예.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잠시 초반 인베는 손해를 봤습니다만은 이블린으로 통한 운영 예. 기대해볼 만합니다. 일단은 좀 탑 쪽과 바텀이 점멸이 빠졌기 때문에 이블린과 앨리스가 미드보다는 탑 바텀으로 좀 중점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방심을 들어서 미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오예 오랜만에 저 굉장히 깔끔한. 저는 몰랐었는데 그 저번에 이제 홀스님이 시청자들이랑 공개를 네. 하는데 저는 그냥 밥 먹는다 그러길래 나갔더니 뭐 다 술 먹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시청자가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이 전화하는 거야. 예. 저도 사진 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 분명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 즉석 번개였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뭐 의왕에서 오고 막 수원에서 오고 막 난리 다니더라고요. 그 야밤에 예 12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4시에 가가지고 아침 밥 먹는 줄 알았더니 술 먹고 다 나와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있길래 지하철 나올 때까지 시청자분들 데리고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시면서
너 지금 그 프랑스 전공하시는 분 얘기하셨었는데 프랑스에서 수아즈 선수가 최고 인기 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뭐 실력도 출중하고 외모도 나쁘지 않거든요, 수아즈는. 여기 있는 수아즈 이아스. 그렇죠, 예, 프랑스에서 가장 넘버원 스타라 그러더라고요, 이 선수가. 프랑스 스타. 구아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유럽 예, 팀 자체는 이제 북유럽 팀이긴 하지만은 선수 둘이 이게 또 이제 다국적이기 때문에 원체 이제 LCS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적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한국, 중국 빼고는 다 보통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죠. 있죠. 브라질이라던가 예, 유럽이 특히나 더 그런 경향이 강해가지고 예. 오, 야, 야스가 좀 더 빠르긴 하거든요. 야스가 좀 더 빨라요. 잘 피했고요. 좋고요. 스페스케론 예. 깔끔했죠. 자, 알리스타가 물론 한테서는 워낙 좋은 챔피언인 건 사실이지만은 라인전에서는 그렇게 큰 장점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죠. 계속 회복만 예. 사용하는 모습. 이 서포트 압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야, 스펜스 캐럴 날카로운 게 와드 깔아놓고 이블린이 사냥하고 집에 가면 그거 잡아주려고 또. 오, 근데 오히려 얘. 사이나이드. 예, 반짝 그려봤죠. 아, 완전 봤습니다. 반사가 없기 때문에. 잘하고. 예, 이러면은 오히려 이블린이 사냥 두 군데 더 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봤죠. 카운터 정글 의도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어놓고 일단은 서로 전멸 없는 타이밍은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전멸이 없는 걸 보는 것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 일단 레니스의 라인 밀어놓고 짐으로 피하는 합니다. 레디 야스고 오히려 CS 좀 잘 먹어줬죠. 이렇게 되면은 파워 끼고 도랑검 두 개, 수명검지 와드 그리고 예. 포션까지 구비를 하면서 라인 복귀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압박에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사이드는 깊숙이 와드 설치 후에 바텀 라인 한번 노려봐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앨리스가 선 레드인지 선 블린지 정확히 자 이거 자 일부러 앨리스가 멀리인데 잡기는 어려운 게 그라가스기 때문에 예. 그라가스가 서폿이라고 생존이 나빠지고 그런 거 없거든요. 하죠. 이블린은 일단은 뒤로 빠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라인 압박 놓고 있는 나티게 원딜 바텀 좋은 야스 3두란 칼 3두리 와 사실 이제 레넥톤도 도란 방패라서 예. 그렇지 3두란 시리즈 예 초반에 레넥톤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서로 탑은 계속해서 정말 기초 아이템들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이블린. 자, 골렘 찾는 거. 스페스케론이 노린. 그렇죠. 아, 잘 맞췄고요. 자, 에미아즈 따라가기는. 스페스케론 진짜 공격적인데요. 자, 제라스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뒤로 빠져야 되는 앨리스. 투명 감지와드를 설치했습니다. 지정 쪽이요. 6레벨이라서 글쎄 다이브 치킨 좀 부담은 되거든요 이거는. 자 스페스케어 4레벨인 상태에서 포션까지 먹어가면서 부시 속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쌓고 천천히. 자 앨리스 출동. 아 이거 미니언 좀 애매해요 이거. 말 뜨지 미니언도 지금 3개밖에 없어요. 예 이거 좀 애매해요. 네. 예 빼야돼요 빼야돼요. 이게 정말 애매한 상황. 여기는 빠집니다 스페스케어는. 자 이제 블루워프가 나오고 사이아드 선수가 넘겨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스와 레넥톤의 구도는 계속 예. 공격적인 태세를 양팀 모두 보여주고 있는 상황. 지금 야스 입장에서도 이블린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레넥톤 입장에서도 다이브 치기는 지금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계속 딜지어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앨리스가 레드 먹어야 될 타이밍 때 위로 가고 있거든요. 또 카정 가요. 또 카정 지독하게 예. 계속해서 정글을 그러니까, 말리게 예. 하고 있습니다. 레톤이 탑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려는 움직임이죠. 살짝 안 보이나요? 서로 아 봤어요 와도. 아 이거 스맨스케어 선수 덫에 걸렸는데 오히려 역으로. 자 이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피해나갈 수 있을지 일단은 뒤로 빠져나가는데 궁극기 하나 둘. 오 예 야수가 이거 궁 쓸만하죠. 이거는 자 한번 에어본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궁 쓸만하죠.
한번 스톤 걸어놓고 계속해서 체력 야금야금 빼놓고 있는데요. 강신 일단 에어버 피하면서 예, 그렇죠. 프랭크 선수가 잘 지켜줘. 하지만 제라스가 제라스 스킬딜 한번 두 번 일단 한번 또 명령보로 버텨냈고요. 예. 소아즈 체력 없는 상태로 일단 마스나갑니다. 프레디 선수의 뭐 예 정말로 이 한 번 맞죠. 정말 탱커로서의 예. 모습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야스오도 계속해서 앨리스를 누려주려다 보니까는 약간 레네이터한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림이 됐죠. 프레디 오늘 프레디 좋습니다. 일단 뭐 바텀에서는 계속해서 교전 없이 파밍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니언 웨이브가 일단 푸나틱 쪽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천천히 파밍하고 있는 편집한다 그래 엘레이트 선수예요. 일단 바텀은 서로 잡기는 껄끄러운 조합이고요. 자 결국에는 서로 파밍력도 거의 똑같고 아마 이블린이 6레벨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 라인에 대해서 더 주도적인 갱킹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곳은 일단 바텀이 아닌가. 예, 이블린이 가기에 알리스타까지 있기 때문에 공기를 활용하죠. 대공이 예. 좋은 라인 한번 예. 거기에다가 트리스타나까지 있기 때문에 1킬 한번 내게 되면 2킬 따긴 또 쉽거든요. 근데 옐로스타 체력이 많이 달아가지고 예, 잠깐 힘들겠네 이거는. 스피크 선수는 오드아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킬샷 활용하면서 라인 클리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왔는데 손 걸리기 전에 실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손실은 좀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선수 부시 속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예 이거 역 이거 뭐죠? 예 술통 폭발까지 이게 엘리스 선수가 배치기 전멸을 쓴 다음에 수성 폭발로 토스를 하는 거를 엘리스가 그 공중에서 고추로 띄우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합이 안 맞았죠.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췄다 아마 못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오히려 역으로 이블린이 바텀에서 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점멸 빠졌거든요. 점멸 빠졌거든요. 그래서 점멸 빠졌기 때문에 알리스트가 점멸 큐 그렇죠. 자 백치기로 한번 버텨냈습니다만 궁극기 예 잡혀야죠. 그대로 잡아내는데 성공. 퍼스트 블러드를 레클즈가 기록했습니다. 자 기세 잡았어요 푸나티. 전멸 빠진 걸 보자마자 기가 막히겠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푸나틱의 모습입니다. SK게이밍이 한번 실수하는 거 그대로 물어뜯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스매시킨 선수가 대기하고 있는데 과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크리 선수를 보고 다른 이제 한국의 다른 선수들도 평가를 할 때 한국에 하더라도 최정상급 원딜러인 건 맞는데 네. 데프트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정말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이 선수가 붙었을 때를. 자, 스택지 계단과 하이 아이템이 위에 나오고 곡괭이까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메타가 바뀌면서 최대 수혜자가 오히려 크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프로생활 접으면서 지금 가장 성공한 프로게이머로 지금 이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꿀빵 선수야말로 크팀이 아닌가. 게임도 챌린저, 예. 인생도 챌린저. 그렇죠. 네. 자, 교자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엘레이티드가 그 부분을 막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재밌는 기록을 봤는데 전 리그 우승자는 다음 리그에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탈락을 했대요 예선전에서. 예. 이제 특이한 데이터. 예, SKTK가 과연 그걸 뚫을 수 있을지. 오, 이제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네요. SKTK가 아마 NLB를 우승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뭐 4강 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삼성 오존이 화이트가 완전히 좀 바로 졌을 때 4위 했을 때고 그동안은 NLB도 현재 8강이 그렇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상대가 저번 시즌 SKTK를 떨군 CJ 프로스라는 것도 기가 막히게 예. 오늘 이제 목요일 예. 오후 6시 반 그리고 토요일 오후 6시 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킬을 먹긴 했지만은 그 1킬 외에 어떤 추가적인 차이는 안 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코고마 CS를 10개를 더 먹으면서 예, 전체가 오히려 그보다 더 적은 상황이고요.
자, 아직 전멸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라가스가. 자, 사이나이드가 다나 다시 한번 길을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NLT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땡겨져 있어가지고 각 잡기가 좀 쉽진 않겠네요. 예, 이거는 지금 그라가스가 점멸 올 때까지는 좀 살이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사와즈와 프레디 장 골렘을 들고 한번 싸우고 있습니다. 아, 닌자 신발까지 가면서 이거를 야스의 뒤를 버티겠다. 의도를 보이기는. 예, 분명히 레이토는 완전히 풀템 전각이 되면은 굉장히 약해지는 챔피언이지만은, 자 일단 덫에 걸렸죠 악어가. 자, 일단은 정글러를 부르는 움직임에서 죽음을 부르는 움직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이거 미드라든가 용이 뺏기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아, 예, 예. 용 뺏기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예, 빠져나왔죠. 이블린 제라스 가면은 레네토는 뭐 거의 100% 잡을 수는 있는데, 레네토는 이미 라인을 밀어둔 상태이고, 레네토를 잡게 되면 용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용을 안 뺏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그 용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끝에 여전 레네토는 계속해서 오버파밍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캐럿 움직임 자체는 또 와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엑스페케와 제시즈, 오리아나와 제라스의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긴 사거리를 활용한 엑스페케가 라인을 밀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CS 격차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이구, 프레디 빠르게 접근을 굳이 좋았고요. 이보다 빠른 공격. 아, 그게 굳이 아니고 공 좋았고. 자, 그러면서 그라가스가 용을 쳤거든요, 그렇죠? 야스오도 조금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충분히 녹이는데 문제가 없고요. 잡아가는 SK 게임이 푸나틱이 일단 퍼스트 블러드를 내줬습니다만 오브젝트를 챙겨 나가면서 골드 차이는 여전한 어떤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승부내기 쉽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슈퍼크루즈 잘하고 있지만은 SK 단단함이라는 거. 자, 한번 확실히 뛰어. 예, 한번 그냥 예. 자, 그렇지. 이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갱킹 들어가죠. 하지만은 예, 역시 그라가스의 생존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렵다. 그라가스는 자체 생존기도 가지고 있고, 궁극기를 통해서 살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오히려 낚시할 수 있고, 이런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어느 정도 서브스로의 조건을 갖추고는 있어요. 아군 딜러진을 체력을 채울 수 있게 못한다는 어떤 단점은 있지만은, 본인이 또 본인 나름대로 체력을 채울 수 있잖아요. 유지력이 좋다라는 거 서폿인데 고구마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력도 유지력이 이제 탱킹도 되기 때문에 예, 꽤나 단단한 편이죠. 사실 뭐 탑에서 좋은 챔피언이 이제 서폿까지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 화력을 일단 탱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하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스페셜까지 넘어왔습니다. 옐로스타 전멸이 넘어가거든요. 이거 도망가리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 그리고 낚시 좋고요. 낚시 좋고요. 야스 넘어옵니다. 자, 아래쪽에 자, 미니어 맞고요. 너무 갔습니다. 자, 하세기. 자, 아, 이게 안 맞네요. 저 충격파가 공을 예,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게 맞았어요. 지금은 예. 오리아나가 먼저 도착하고 제라스 못 왔거든요. 일단 충격파 맞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시간 끌게 되면은 제라스가 미드를 밀 수 있죠. 그 사이에 코고모 전멸 받았고요. 예. 자, 서로 가져갈 거 딱딱 가져가고 있네요. 참을 거 참으면서. 탑에서는 일단 1차 타워 파괴, 2차 타워까지 진격하고 있는 프레디 선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푸나틱 엑스페키 선수는 미드 1차 타워 체력을 많이 빼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탑 1차 타워가 깨졌습니다만은 야스오가 넘어오면서 이득들을 나누는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점멸도 빼놓고 타워도 예. 계속 손실이 생기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라가스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잡기가 확실히 술통 굴리기, 배치기, 그 수통 폭발까지 확실히 좋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기 옐로스타워 레클즈. 펜젤도 돌려서 시야 제거, 그리고 서포 한번 피했습니다. 내기 한 번 더 내기. 이블린 넘어오고 있고 지금 거리가 마나가 마나 없었어요. 살아서 예. 돌아가라. 예, 옐로스타워 선수 마나가 못 달랐죠. 그리고 미니어 웨이브 제거. 고모가 없는 마나 쥐어짜서 한번 사거리 늘려놓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블랙웨어 선수가 교차기를 짓고 거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도 양쪽 다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쉽게 누가 좀 더 어떻게 쉽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가 않죠. 자, 스펙의 긴 스킬샷 깔끔하게 마무리. 아, 너무 쉬워요 라인 클리어링 하기. 숫자 시키시바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딜은 확실합니다. 엑스팩에 블루오프까지 받아냈습니다. 엑스팩에 우리아나의 최대 장점 더티파미 해주고 있는 모습, 게다가 상대편 카운터 전거까지 했습니다. 자, 한번 사이다이드 선수가 궁극기까지 키면서 스벤스케어를 상대해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체력이 좀 많이 달았습니다. 스벤스케런 선수가 이블린이라던가 랭가라던가 판테온 같은 챔피언 상대할 때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해주거든요. 와드를 수비적으로 아니고 상대방 정글에 설치해줌으로써 상대방 정글이 어디 못 가게끔 묶는 데서만큼은 스벤스케런 선수의 기술 굉장히 뛰어나죠. 스토프방에 써가면서 어쨌든 미녀 웨이브를 제거해주고 있는 NIT입니다만은 네, 대포 미녀에 남았기 때문에 파워 절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고요. 한번 밀쳐내면서 점화 걸었죠. 산업방벽을 먼저 뽑은 NIT는 산업방벽의 힘으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추가타가 추가타가 얼마나 세느냐. 폭발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알리스타가 공이 찍는다. 아,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요. 알리스타가 평타를 계속 치는데 체력이 안 달아요. 아, 진짜? 오오오 예. 자, 여기서 사이나이드 사이나이드 위험한 잘 상황. 잘 피했고 잘 피했고요. 여기 3대 더. 한방. 와, 스턴을. 제라스 궁극기 있습니다. 제라스 궁극기 있어요. 야, 제라스. 앞겹고. 자, 제시타방. 두 방. 안 죽어요. 그러면은. 예. 한 방이 클리어하게 들어가면서. 제라스. 우월한 사거리 제대로 활용해주네요. 그게요. 혹시 제라스의 숙련도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트리스타나가 집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이 타워도 역시 내주는 상황. 서로 1차 타워를 교환을 했습니다. 바텀 라인은 어떻게 레이톤이 좀 강한 타이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SK가 란드의 이연이 나옵니다. 캐니판다 선수가 1차 타워 밀고 다시 이제 미드로 올라오는 모습. 알리스타까지 합류를 하면서 일단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일단 알리스타가 굉장히 탱키하게 갈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점화석까지 가면서 근데 궁이 없어. 지금 궁이 없어. 알리스타 궁이 없거든요. 맞으면 아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궁이 없는 타이밍. 라인 수성한 데 있어서 조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알리스타 궁이 없어. 그냥 싸우기에도 자, 뭐 그라스가 뭐죠? 이게 쓰면서 비계 상태부터 일어났는데 충격파 레크즈까지 맞았습니다. 예, 그라스가 약간 스킬 잘못 써가지고 자, 궁극기 있는 상태 한 방, 두 방 안 죽고요. 네, 대박. 조명감지와도 제거하려다가 한번 또 스킬을 맞았죠. 자, 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왔죠. 죽은 선수들이 돌아오는 타이밍까지 이제 버텨내야 됩니다. 에스페키 선수와 사이나드 선수의 체력도 반도 빠진 상태 그대로 용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제라스가 넘어오죠. 자, 용은 빠르게 페나티기 제거했습니다. 아, 근데 막상 막하네요. 예, 지금도 지금 그라가스가 별로 살 생각이 없이 일부러 들어가는 거죠. 같이 바꿔주려고 제라스를 사실 순폭발로 아군 쪽으로 던져주려고 그랬는데 그 실패를 해가지고 크게 이득은 못 봤고요. 오히려 손해를 봤죠. 들어갔을 때는 계속해서 미녀 웨이브 잡고 자, 야쏘가 레넥톤을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은 걸릴 것 같죠. 이제 히드라까지 나오고 곧 있으면 이제 라드윈이 나옵니다. 레넥톤 도와주 선수는 아직까지 스피 단검이 나오지 않은 상황. 후라티가 어쨌건 간에 야쏘가 아직까지 레넥톤을 이기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SK가 조금 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트리스타나가 템이 언제쯤 딱 뜰 것인가 라고 말하자마자 축구템 떴네요. 사실 레피 선수 초반에 킬 먹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CS 격차는 약간은 뭐라도 10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완벽히 메꾸면서 아무튼 두 개 이번에 뭔가 스택이 난 겁니다. 맞습니다. 옐로스타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면서 부분까지 키고, 아 진짜 단단해요. 알리스타 파워를 저렇게 많이 맞는데 예. 일단은 빠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옐로스타 맞아. 네, 슬로우 잡을 수 있지 이러면은. 자, 스페이스 캐럿이 넘어오면서 일단 소아제 점을 뺏고 옐로우스타가 시간을 벌면서 네, 소아제 자체는 살려보냈습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바텀에 있는 트리스타가 밀어야 되거든요. 위쪽은 혼자서 버티고 게스가 궁극기를 통해서 미니어 웨브를 제거했습니다만은 타워 깨졌습니다. 자, 타워 방넣을 준비. 바나장관 그대로 뚫고 소아즈를 녹여버리면서 탑 2차 타워까지 계속해서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푸나틱이 지금 계속해서 예, 많은 걸 내주고 있는데요. 레크리 선수도 이제 바텀 라인을 압박을 넣다가 프레디 선수의 등장으로 또 마무리 타워가 지켜졌고요. 그 미드 2차 타워 체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드 2차 아, 바텀 2차도 볼까요? 예. 바텀 2차 상대? 예. 블루팀 바텀 2차. 야, 반밖에 못 뺐네요. 예. 여기도 이제 슬슬 깨지고 중간 이동으로 넘어옵니다. 프레디 그 전에 깰 수 와, 그 차이 정말 아슬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제레스가 스턴 한번 걸어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고요. 가서 슬쩍 가서 한 대만 때려주면 되거든요. 저거 지금 오리아나가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 상태. 미니언 웨이브로 지금 사거리가 워낙 긴 에스토피 선수가 치다 보니까는 지금 제라스를 잡을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죠. 아예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SK 게이밍 다음 용대까지는 또 이런 약간 소감 상태로 가겠네요. 지금 상황이 저게 보이네요. 저 빨간색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예, 걸쳤는데 살짝 걸쳤는데 예. 저런 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 다음 패치 이제 패치 나오게 된다고 예고를 했죠. 라이엇에서 곧 있으면 협곡 리메이크가 됩니다. 예. 그래도 맵이 바뀐다고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닌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면 또 다른 게임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정글 몹들도 예. 이름들이 다 변경이 돼서 예. 지금 이거 화면 보다가 예전에 한 2년 전 화면 보면은 와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화면으로 어떻게 게임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트리스타나를 계속해서 잘 키워주고 있고 어제 2킬까지 먹었기 때문에 제라스랑 트리스타나 믿고 지금 내보낼 수 있죠. 지금 그 3킬을 모두 다 지금 딜러진이 잘 먹었거든요. 그렇죠. 자, 네, SK 게이밍도 확실히 이제 싸우고만 합니다. 그리고 충격파 전멸을 빼는 듯한거고 좋구요. 역시 제시즈 선수가 오리아나 클랜드에서도 굉장히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라져서 미니언이 라인 클리어가 직스급이에요. 예. 그렇다고 양락이 푸시하자니 상대방도 양락이 푸시가 좀 좋은 편이고 난감하죠. 용이 약 50도 남은 상황. 선수들이 계속해서 미드라인에서 측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즈 선수가 일단은 큰 미덕 챙겨나가는 모습입니다. 레이티드 선수가 취중 분노 상태에서 한번 소아즈를 맞이해보고 있는데 배치기 술통 굴리기 스타 견제 스톱 폭발까지 체력 100% 빼놓고 자 이거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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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즈 미디언으로 넘어가고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 양대 부채를 끊어준 게 좋아. 제라스 쪽은 뚫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확실히. 저 미디 바텀 2차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푸나틱이 막지 않는데요. 일단 2차는 내줬습니다. 그다 부채 때문에 움직임이 또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 자, 그러면서 용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SK가 가져오네요. SK 오늘 1, 2경기 둘 다 상대방
1, 2팀 이기는 곳이 어떻게 보면 1위이기 때문에 후반에 더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에서 긴장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1경기 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야 됐고 2위 팀인 푸나틱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SK게이밍 현재 4천 골드 차이를 벌려 넣으면서 2라인 저 라인 다 압박 넣고 있습니다. 일단 야스오가 태클 걸린 거는 좀 굉장히 크죠. 첫 번째 킬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방금 킬 때문에 성장생 한번 꺾였습니다. 아 그렇게 참다 못해 SPK 선수가 자기가 와서 부수네요 그냥. 하지만 이 무게 중심이 앞으로 나갔을 때 XPK가 또 불안하거든요. 지금 어쨌건 라인은 미는 성과를 걷어냈습니다만 이유를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시야 장악이 완벽하게 당하게 되면서 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이블린이 자 일러스트 침으로 캐나는 거 일단 스매스 캐런이 확인했습니다. 제라스 정말 그렇죠? 아. 예 그냥 순삭 미니어 순삭 진짜 직스 제라스 어 근데 영약을 좀 빨리 먹었네요 코그모가. 아까 용싸움 때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좀 빠른 딜링을 위해서 좀 더 높은 딜링을 위해서 일단은 캐디파나 선수가 영약 먹은 모습이었죠. 일단 지금 현재 벌어지는 3천원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프란틱도 오 좋구요. 땡겨면서 스펜스케런스 주식까지 녹여버릴 수 있죠. 자 천멜로 쿵바 쿵바 제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옐로스타 옐로스타 아무리 70% 딜이 감소를 하더라도 나머지 SK가 랭톤 강화 타이밍이죠. 예 랭톤 강하죠 지금 타이밍. 아 스펜스케런이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바론의 가능성도 열 수 있는데요. 캐디파다가 먼저 두들기 시작. 엘레이티드가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글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제라스가 이 예, 앨리스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대치로 그냥 넘어와서 그냥 예, 아궁지랑 합류되고요. 제라스가 스킬샷으로 막기에는 힘드네요. 힘듭니다. 예, 힘드네요. 예. 그대로 바론 가져가는 SK게이밍 뒤로 빠질 수도 있죠. 이 미드 1차 2차 타워라도 밀어내기 위한 소아즈와 레크지 선수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대로 밀어내는 상황이 자, 줄 건 주고 치할 것만 치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엘레이티드 선수가 움직여주면서 페널티 선수의 빠르게 귀환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사실 초반 인베이드에서부터 계속해서 SK게이밍 매끄러운 경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푸나틱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하나 끌어오면서 이득을 챙겨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그걸 또 SK게이밍이 또 깔끔하게 피해주면서 대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야스오가 확실하게 한 라인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커줘야 되겠죠. 지금 적어도 이제 3쿼터 정도 써줘야 되는데 수호천사 이후에 하나 더 떠야 될 것 같거든요. 딜템이 아직까지 딜링이 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호천사 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또 뜰 거기 때문에 다른 템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2차 타워 탑 바텀 모두 밀린 상태 미드만이 남아있는 푸나틱입니다. 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어디든지 돌려 깎을 준비를 할 텐데요. 예, 근데 SK가 막바지까지 와서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는 또 대단하네요. 이제 플레이오프를 어떤 식으로 예측하기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뭔가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NATIC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먼저 뭔가 만들어가긴 좀 어렵긴 하거든요 현재는. SK게이밍 선수들이 실수하는 거를 노려야 됩니다. 이런 거 당신 쓰고 도망치고 있는 것들과 끊어내는 성공했습니다. 이어내고 와 랭톤 강하게 진짜 강하네요. 그런데 근데 랭톤 잡히고 미드타워 밀었으면 미드타워인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바른 버프를 그냥 내준 건 좀 아쉽긴 하지만요. 자 이제 2차 타워 모두 그 돌려 깎는 데 성공했습니다 SK게이밍. 어쨌건 레네톤을 잡았기 때문에 한번 바텀 라인을 아까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팀이
예,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요. 지금 프라틱이 그래서 야쏘가 조금 힘이 좀 더 세야 되는데 어쨌든 CS를 계속해서 파밍하면서 수호천사 만들어냈습니다. 나가스가 미드 쪽에서 서포터인데 일단 미드라인에 한번 위치에 있는 모습. 드라가스가 그다음에 뭘 가려는 걸까? 란두인? 아니면 벤시?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인어리 띠와 망령의 두건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귀환하는 엘레티드 아이템 창은 변동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포네틱이 자신들이 당할 만한 틈 자체를 아예 안 주고 있어요.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용 타이밍이거든요. 자, 5초 남은 상황. 소아즈는 일단은 먼저 파워를 앞서고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아즈 자, 레크린 선수가 그 사이에 꽤 잘 컸죠. BF 대공관지 루크레나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 자체는 이제 3명의 SK게임 선수들이 먹고 있고 레넥톤이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위험하다 판단을 하고 중에서 위치해 있는 상태. 자, 사람이 고사포가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또 사이나드 선수 아슬아슬하게 일단 4강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자, 여기서 프레디 다시 한번 녹아내리면 자, 소아즈 레클즈 두 명의 듀오가 계속해서 네, 레넥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전하기 되면은 좀 이게 어렵긴 한데 지금 완전히 잘라먹는 형태다 보니까는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레잉톤의 캠을 보시게 되면은 요즘 히드라 갔기 때문에 방금 좀 그만큼 덜 나온 거고요. 돈은 5천원 차이지만은 생각보다 할만하다. 자, 엑스페키 선수 일단 유령까지 먹으면서 CS 존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펙해. 아, 예, 제라스 직스. 제트로 시작되는 예. 챔피언들은 정말 또 뭐 있죠? 일단 제라스 직스요. 또 뭐 있나요? 제트로 시작하는 챔피언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또 있나요? 글쎄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없고. 예. 저쪽간에 또 벤시가 또 여론 나오면서 제대 있네 제대 예. 벤시가 여론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라가스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이슨은 제이입니다. 아, 꽤 있네요. 자크, 질리언. 그러네 또. 제라스는 처리했는데. X군요. 예, 예, 제라스는 X예요. 예. 제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정신 잡고 경기를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알리스타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확실히. 알리스타가 한 3명만 뛰게 되면 난리 나거든요. 제라스 군까지 뜨면서. 그렇죠. 야쏘와 알리스타의 공격이 이것도 이제 위험합니다. 아, 이 벽 철벽 같네요 정말 저쪽은. 예, 발언 쪽으로 낚시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알리스타가 뒤쪽으로 와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는데 다섯 명 있는 거 보고 빠지겠죠? 자, 바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선에 미드라인 압박 놓고 있는 SK게이밍. 자, SK는 바론 쪽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시야 일단 다 지우긴 했거든요. 바론 시간 맞춰가지고 압박을 줘야 돼요 반드시. 이거 알리가 위치가 야쏘고기가 자 우리 하나를 물었는데 우리 하나 다 피했어요. 자, 제라스 고기 제라스 고기 충격파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예, 이러면은 일단 예로스 아직까지 못하고 한 번 더 미쳐내고 야쏘공이 들어갔는데 엘레이트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소아드 선수 잡아갖고 이어서 레클즈가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프레디 선수 한 번 더 버텨냈습니다. 예, 그리고 레이트리 엄청나게 강력한 타이밍이죠.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SK게이밍.
잠시 캔디판다 쌍버프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옐로스 선수가 조금 급하게 들어갔네요. 아하, 좀 성급하지 못한 예. 판단력으로 억제기까지 내주는 모습입니다. 야, 파티. 약간 알리스타가 뭐라 그랬대. 억지로 싸우려다가 약간 전통 당했다라는 느낌. 그리고 탑도 지금 때마침 타이밍 안 좋게 밀리다 보니까 또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자, 아, 궁이 없어요. 궁이 없어요. 이 제육치만 버리고 이 이득 볼 거 완전히 100% 보고 가면서 9,000원 가까이 차이를 벌어지네 이제는. 자, 이제 집으로 캔해서 아이템 맞춰내고 이제 바로 난타 예.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SK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뚫을 수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불리한 팀에서 먼저 튀어나오면서 그 기회를 주고 말았죠. 그렇죠. 그럼 완전 고마운 거죠. 엘레티 선수 이제 란디언 하이 아이템 나온 상태. 그리고 레넥톤과 앨리스가 란드위언이 둘 다 나왔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상대편 AD 챔피언들의 어떤 효율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대수면 또 소사사도 나오고요. 자, 이제 바로 쪽 시야 제거 들어갔습니다. 자, 그나마 야쏘기 때문에 바텀 미는 데는 뭐 이제 일가견이 있죠. 제라스가 블루도 먹고 싶은데 블루 쪽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워낙 빡빡하게 밀고 있어가지고. 그리스 선수가 슬금슬금 뒤로 빠지면서 미니언을 붙여있고요. 자, 야쏘가 바텀을 좀 빠르게 밀었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오더러. 예, 물방울 만에 먹든 뭐라든 해야 됩니다. 예, 억제기 싸움 강제로 싸우자, 강제로 싸우자. 차라리 이게 낫네요. 자, 야쏘가 황급히 이제 집으로 기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알리스타가 지금 전멸이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캔디판다까지 합류. 자, 이거 옐로스타 가면 들어. 오히려 알리스타가 자, 오리아나 아, 못 물었어요. 지금 예, 레네톤이 소아즈를 잘 막아주고 있어요. 아, 진격파 아무도 안 받았어요. 예, 안 맞았지만은 애초에 레네톤이 너무 잘 막아줬어요. 거기서 보고가 마무리 만회할 수 있는 보드 폭딜. SK 1, 2위 팀을 동시에 잡아내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자, 이거 플레이오프의 돌풍 SK 게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예, 부담스럽겠는데 SK라고 하는 팀은. 그니까 지금 레네톤이 야쏘를 물어가지고 알리스타가 계속해서 호응 좀 해달라고 뭐 억지로 들어갔는데 아예 못 봤어요 야쏘가 그쪽을. 장둥이 더 밀어내면서 이거 제라스 혼자 막기엔 너무나도 힘들죠. 이블린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춤춥니다 지금 사이나이드. 고치 맞으면서 그 춤에 응수하고 있는 SK 게이밍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2위권으로 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SK 게임이 어쨌든 4승 차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아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1승을 챙겨 나가면서 1, 2위 팀을 잡았다는 거 이게 고무적인 예. 거거든요. 어쨌건 그 탑에 있었던 프레디 선수가 역시나 자신의 주키릭답게 야스를 꽁꽁 묶어내거나 계속해서 어그로 끌어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사실 이런 식으로 먼저 때리기 전에 저 겁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확실히 SK 게이밍 선수들이 얼라이언스와 푸나틱을 만나면서 주먹을 날려봤더니 싸울만하네. 이게 플레이오프까지 예. 간다는 거예요. 어쨌건 푸나틱의 조합 자체가 알리스타, 야쏘 그 연계기 조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네. 이제 초반 인베이드도 그라가스의 또 센스 있는 예. 대치기 활용을 통해서 또 살아남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결국에는 SK 게임이 하루 2승에 챙기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6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켓이 슈퍼아쿠를 잡고 뭐 갬빗 게이밍이 얼라이언스에 밀리는 거 당연한 결과가 됐고 코펜하겐 리버즈가 로켓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7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 그리고 SK 게이밍이 얼라이언스를 잡고 갬빗 게이밍이 밀레니엄을 잡으면서도 갬빗 게이밍도 힘을 내주고 있고 SK 게이밍이 이어서 푸나티까지 잡아내면서 하루 2승 챙겨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동되는 순위상 볼까요? 얼라이언스가 20승 7패 독보적인 1위. 푸나틱이 18승 10패로 예 일단은 계속 예.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슈퍼쿠루와 SK 게이밍 밀레니엄 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코펜하겐 리버즈와 갬빗 게이밍이 현재 1승 차이라는 거 이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순위표가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 LCS 유럽 썸머의 정규 시즌 마지막 날입니다. 갬빗 게임과 SK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쿠루와 밀레니엄, 푸나틱과 로켓, 그리고 슈퍼쿠루와 코펜하겐 리버즈, 얼라이언스와 밀레니엄
총 5경기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LCS 유럽 썸머 정규 시즌의 마지막 일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윤덕진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김경우였습니다. 본 방송은 기가바이트, PC 다이렉트, 인텔, 그리고 커세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